하고 2023년 강원농협 로딩 내알민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행사에 앞서서 잠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변을 소개해드린 후 농협 직거래장터 현황을 보고드리겠으며 로컬푸드 지역 농산물과 쌀 소비 촉진과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 절단식과 함께 첫 번째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념 촬영으로 농협 직거래장터 활성화랑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염원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재창하는 것으로 기념 촬영을 마치고 내빈들께서 장터 방문 고객분 강원쌀로 빚은 백설기떡과 강원우유를 증정하시는 행사를 갖겠습니다. 증정행사 뒤에는 강원농협 로컬푸드 목요장터 주장 개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장식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외부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농협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김준희 농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임상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도 농산물 유통과 최덕순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농협가족 소개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이사이신 신봉농협 김재호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충천농협 정종태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농협장터로 참관해주시는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김영업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은행 강원본부 고명환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H농협지부 박종광 강원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총괄하시는 강원본부 김남진 부원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부원부장님이신 박기성 부원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장터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농협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는 1994년 시작해서 올해가 꼭 30살을 맞이했습니다. 농협 직거래장터가 3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강원도와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강원도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농업관련 기관과 소비자단체 그리고 시민들께서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강원농협 목요직거래장터에는 농협,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14개소 업체와 100여 명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텐트 17동 규모의 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900명에서 1500여 명의 고객들이 방문 이용해주고 계시는 강원농협 목요장터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11월 9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하는 상시장터 22번 그리고 강원도 강원경찰청과 함께 협력하는 찾아가는 특별장터 등 이외로 총 24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요 품목은 농가에서 직접 재배하고 수확해 가져온 과일과 채소 등 1차 농산물을 비롯해서 강원인삼, 내구천 제품, 국산 콩두부, 떡, 화해류, 먹거리 코너 등 다양하게 있으며 특히 강원도 대표하는 강서농가에서 직접 만든 농산물 가공품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총 24회에 걸쳐서 약 4억 8천만 원의 매출 실적 거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주 시기에 맞는 제철 농특산물 할인 판매와 각종 기념일 등을 활용한 다채로운 이벤트로 우리 농산물 소비 축전 운동,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농산물 나눔 행사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실천 활동도 다각도로 펼쳐나가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행복장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 참석하신 네 분께서는 왼손으로 앞에 놓인 삼색 가래떡을 한 40cm 두께 높이를 들어주시고 오른손으로 다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마지막 셋 소리에 맞춰서 절단을 해주시고 관람하신 분들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카메라만 먼저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세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온 마음으로 라고 상창하면 네이빙과 전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온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교 직거래 장터를 시작합니다. 아, 제일 예뻐. 이유 진짜 색깔 이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게시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게시 게시. 여기만 게시하면 돼 이제. 여기만 게시하면 돼. 다른 데 다 게시했어. 여기도 게시했단 말이야. 딸기도. 생각하잖아요.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해봤어. 와 너무 잘 탔어. 이런 것도 먹어야 돼. 아, 그거 먹어야 돼요? 어, 이거 드셔야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의 상태. 응. 다 찍혔어, 다 찍혔어, 다 찍혔어. 아 이거 자르는 이걸로 자르는구나. 예. 자. 바로 넣어드릴게요.